나 솔직히 좀 띠꺼웠어. 요새 되게 막 어? 투수들 은근슬쩍 좀 이렇게 막 하는 거좀 띠꺼웠다고. 좀 패고 싶었어. 오늘따라 좀 패고 싶었다고. 겨루고 있었어. 쌓아놨어. 너희들의 업보 오늘 쌓아놨어. 너희들 오늘 내가 두들겨 패버리려고. 이초훈 유튜브 오늘 7시에 일어났는데 밥 먹고 저희 쿠키런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그분들 거 리셋마라 하는 거좀 구경하다 보느라 아 이거 참을 수가 없지 뭐야. 운이 너무 나쁜 모습을 보니까 참을 수가 없지 뭐야. 너무 웃겨가지고 와 진짜 이거 말안 되는 내림들. 싸가지 없는 거 봐. 양털 두 개에다가 커피 네개 내놓으라는데 46,000원 이거 실화냐? 아 이게 달달하긴 한데 이거 좀 양아치 아니야? 맞다 님들 이거 크리스탈 12,000개 주는 패키지 있던데 나는 그거 안 뜨더라? 이미 산거 아니냐고? 근데 이미 샀어도 그게 원래 뜨잖아요. 이러고 문의 넣었는데 당신은 이미 사셨습니다 이러는 거 아니야? 나는 후구. 솔직히 마스터 패키지 산 거에서 난 후구가 맞아. 내가 내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은데 마스터 패키지 사는 시점에서 이미 난 후구인데? 뇌수가 줄줄 흐르는데? 뇌가 보인다뇨. 아,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내뇌안 보여. 아니야, 아니야. 아무튼 아니. 아, 그때 님들도 꼬드겼잖아요. 사라고. 맨날 이런 거 너희도 했잖아라고 자기는 안 했대. 자기들은 안 했대. 자기네들 불리한 이야기 하면은 자기네들은 무조건 안 했대. 재수없어. 하여간 자기들의 말은 유리할 때만 맞고 불리할 때 아니라고 하는 거 진짜. 그러니까 님이 여자친구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인정해보든가. 아니지. 님들이 광역대를 당할 일이 없죠. 여기서 광역대를 당하면 이상한데요? 저는 분명 말을 분명 그렇게 했거든요. 여기서 거짓부렁이처럼 자기 유리할 때만 맞고 아닐 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없다 라고 말을 했는데 거기서 찔리면 안 되는 거지. 그럼 당신들도 혹시? 와 진짜 믿을 사람 하나 없네. 아, 나 솔직히 좀 띠꺼웠어. 요새 되게 막 어? 투수들 은근슬쩍 좀 이렇게 막 하는 거좀 띠꺼웠다고. 좀 패고 싶었어. 오늘따라 좀 패고 싶었다고. 겨루고 있었어. 쌓아놨어. 너희들의 업보 오늘 쌓아놨어. 너희들 오늘 내가 두들겨 패버리려고. 그 마치 약간 자기가 틀린 그걸 말을 했어. 님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아닌데요? 전 그런 적 없는데요? 아니 님들 아까 막 저번에 저렇게 말했잖아요. 막 아닌데요? 전 그런 적 없는데요. 이렇게 거짓부렁이를 말하는 자들. 그런 분들은 혼내야 된다. 이건 원래도 이랬어요. 저거 횃불 당해봤는데 이상하게 빡쳐요. 이거 횃불 당해봤는데 이상하게 빡치냐고? 바로 써본다. 바로 재미봐. 돈좀 녹아도 돼요. 어차피 100만 원만 맞춰놓으면 돼서 상관없어. 100만 원은 금방 돈이야 만들면 되지. 말이 좀 이상한데? 돈이야 만들면 되지? 되게 부르주아 같은 말투였는데 내가 방금? 나도 모르게 되게 부르주아 같은 발언을 했는걸? 저만 지금 저스트 채팅으로 뜨나요? 저 지금 여러분들과 채팅하고 있는데? 저희 지금 저스트 채팅 중 아니었어요? 용코덱 우유가 잘 먹는다고? 해본다. 믿고 간다. 나 믿고 가. 우유 데리고 간다. 가라 우유. 잘 먹는다며. 애들 다 터졌는데? 아까 우유가 잘 먹는 사람 나와. 나와. 내 트로피 5개 내놔 빨리. 내놔. 우유 말했던 사람 나와 빨리. 우유 말했던 사람 나와. 아 진짜 탑 500만 딱 들자. 아니 솔직히 간지나지 않을까 얘들아? 생각해봐. 봐봐. 이게 한국만 있는 서버도 아니야. 일본이랑 막 대만이랑 이런 데도 막 하는 서버야. 다른 나라들도 해. 근데 그렇게 여러 글로벌 서버에서 탑 500? 간지지. 뇌술 줄줄 흐르진 않죠. 이게 뇌술 줄줄 흘러요? 그러면 당신은 딱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글로벌 서버에서 랭킹 랭커들한테 다 뇌술 흐른다고 말할 사람입니까? 그러면 내 위에 있는 내가 지금 마스터 3이니까 마스터 2, 마스터 1한테도 가서 딱 똑같이 가서 말하세요. 그렇게 뇌술 줄줄 흐르는 랭커님들 하고 딱 가서 다 말하고 오세요. 빨리 가세요. 뭐 하세요? 빨리 가서 말하세요. 빨리 말하시라고요. 어떻게 투수한테 뇌수 부른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당신 진짜 너무한 사람입니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게임하는 사람한테. 당신 지금 투수 비하한 거예요? 안 되겠군요. 당신 배내야겠습니다. 저희 투수끼리 욕하면 안 된다고 돼 있죠? 당신은 밴이에요. 잘못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나는 뇌수가 흐른 게 맞지만 우리 드수한테까지 욕하는 거는 참을 수가 없군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빨리 사과를 요하십시오. 아싸, 나도 이제 뇌수 안 흐른다. 당신이 지금 뇌수 흐르는 투수한테 미안한다고 했으니까 저도 뇌수를 흐르지 않은 겁니다. 조심해 주세요. 무가금으로 뚫을 수 있느냐고요? 진짜 냉정하게 말했을 때 용구대그로 하면 무가금 가능일 듯. 인증글도 올라왔대요. 무가금으로도 올라왔다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이렇게 지금 채팅창에다가 무가금도 마스터 찍을 수 있을까요? 할 사이에 아래나래 돌리시면 되는 일입니다. 인정하시죠? 맞잖아요. 당신들이 여기다 쓸 사이에 아래나 한 판이라도 더 돌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스터의 길이 눈앞에까지 오는 건데. 티켓이 없다고요? 공짜 크리스탈로 사세요. 그건 스폽에다 써야 된다고요? 그만 둘 중에 하나만 고르세요. 마스터를 찍든가. 아주 배가 불렀어. 무가금으로 마스터는 찍고 싶은데 스폽은 포기 할 수가 없대. 그러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돼요? 방문 바다로다가 돈을 치르든가 아니면 나처럼 뇌수가 터지시든가. 근데 추추님 마을제 마을보다 덜 이쁜 것 같네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아 덜 이쁜 것 같다고? 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거 임시로 해놓은 거라서요. 아 설마 임시로 해놓은 마을 진심모드라고 생각하신 거 아니죠? 아씨 여기 다 뚫지도 않았는데. 아 그 정도라면 안 봐도 수준 알겠네요. 아 너무 무섭다. 미안. 말투 꼴받는다고? 약간 꼴받으라고 말한 거긴 해요. 아니 솔직히 나 우리 편집자님들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 안 그래도 하루 종일 제 쿠킹덤 하고 앉았는데 유튜브 각이라도 재줘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이 그 영상 소스라도 좀 뽑아줘야 될 거 아니냐고. 도비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대답해보시게. 기왕이면은 그냥 저챗도 조금. 아니 썰 풀 게 있어야지 저챗을 하든가 말든가 하겠든가 아니겠는가. 이? 아니 밖을 나가서 뭘 돌아다녀봐야 그 썰을 풀 게 있을 거 아니여. 근데 쳐다가지를 않는데 어떻게 썰을 푸는가 말이여. 그거는 또 그렇긴 한데. 그 매번 굴거먹던 과거 이야기나 하루 종일 또 할 순 없잖아. 그 채딱 마냥 그지? 무슨 인정인데. 근데 뭐가 문제란 말이오? 마스터 화이팅! 화이팅!